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박대수 칼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상당히 유용하고 의미 있는 칼럼을 오랫동안 기고하고 있는 박대수 칼럼니스트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장문의 칼럼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또그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송했습니다. 현재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전체를 살펴볼 정도로 의미가 있는 그런 진단과 전망입니다. 사실 이 같은 글이 마음껏 한국의 주류 언론들의 칼럼으로 소개될 날이 되면은 아마도 4.15 선거의 진면목이 세상의 그 모습을 다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목은 부정선거 문제 머지않아 대폭발할 것이다.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고 실체적 현실이다. 선거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되었고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재검표 등 사건을 다뤄야 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반을 끌었다. 지난달부터 전거보정신청선거구 107개 중 인천 연수월, 양산, 영등포를 진행 중인데 가짜투표용지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8월 30일에 실시한 영등포를 선거구 재검표 참가자들은 가짜투표지 망국박람회다 이렇게 부른다. 완전 엉터리 불법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계속 침묵 중이고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기분이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찰은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 부정선거 주범들은 3.15 부정선거처럼 사형이 기본이다. 지금까지만으로도 수십 가지의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 지금 필요한 것은 강제 수사를 통해서 관계자들의 진술과 자백 등이 필요할 뿐이다. 당연히 수사를 해야 정리가 된다. 선거는 의혹 제기만으로도 법원과 선거관리네 등은 맹맹백백하게 한점 의혹 없이 자진해서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 지금은 증거가 나와도 관련 정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방어하면서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그 수많은 의혹 제기 측 원고 변호사들은 모두 바보란 말인가? 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쟁쟁한 검사,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이다. 아무리 코로나 정치 방역을 해서 집회를 막더라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181석으로 언론 등 입을 막기 위한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더라도 부정선거는 밝혀지게 되어 있다. 아무리 코로나로 정치 방역을 해서 집회를 막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181석으로 언론들의 재갈을 물리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부정선거는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상한 일은 야당 일부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시비를 가리는 일 자체에 오히려 손살에 치며 결사적으로 부정선거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것은 부정선거에 적극 관여한 중국 측의 협조를 받아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유혹에 매수되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부정선거의 시작과 기초작업은 장기간 지속적인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으로 밑밥을 까는 일이다. 엉터리 여론조사는 그냥 하는 일이 아니다. 선거 결과가 설계된 대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하는 대상의 전화번호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론조사 회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통신사에서 번호를 30배수 정도를 받아와서 돌린다. 성향 파악이 모두 다 끝난 유권자에게 전화하여 원하는 여론조사를 만드는 것은 여반장이다. 신중한 성격의 황교안 대선 후보도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적극 활동 중이다. 각종 정황과 증거를 보고 확신을 넘어 대형 국가 범죄를 척결해야 된다고 황교안 후보가 외치고 나섰다. 국회의원 부정선거 한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가?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1년짜리 보궐선거인데다가 단두 곳의 지역선거라 부정선거 할 수가 어려웠을 것이다. 부정선거는 덮여질 일이 아니다. 덮여서도 안 된다. 그동안 부정선거에 터잡은 주범과 종범, 그리고 공범, 그리고 방조범과 묵시적 가담자 등 전모가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부정선거는 덮여질 일이 아니고 덮여서도 안 된다. 그동안 부정선거에 터잡은 주범, 종범, 공범, 방조범과 묵시적 가담자 등 전모가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다만 두려운 것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사생결단 목숨을 걸고 저지하느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거에는 외부 세력, 즉 필요한 국가, 이른바 중국 등 외 북한은 반드시 개입한다. 청주 간첩단 사건 4명은 모두 민주노총 조직원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특보들이다. 노조 간부를 한 은행 후배에게 물어봤다.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할까? 라는 필자의 질문에 형님 정권 바뀌면 죽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순진한 거지요? 라는 그런 답이 돌아왔다. 대한민국은 최근 4년 동안 상식이 모두 무너지고 말았다. 이것은 중국 등 외부 세력과 결탁한 부정선거가 아니고선 추측이 가질 않는다. 한국 정치는 오로지 생과 사가 걸린 진영과 성패만 있다. 전쟁이다. 정치인끼리 밤에 만나 대포도 한잔하며 대화하며 타협하는 동업자로서의 정치 풍토는 아예 없다. 중국은 한국을 새로운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 대한국 전략이다. 지난해 조작활동에 참여한 조선족의 자백은 빙산의 일각이다. 50센트에 고용된 중국의 우마오당은 한국의 모든 포탈과 SNS 등의 커뮤니티에서 맹렬하게 활약 중이다. 우마오당을 인해전술로 댓글 등 작업을 해서 AI 등 로봇도 막을 수가 없는 지경이다. 중국 유학생과 공자학원 등 조직은 경제, 문화 등 명목으로 시줄 날줄로 국내 전국 조직을 갖추었다. 이들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와도 끈끈한 커넥션이 있다. 한국은 사방이 중국 공장원들 천국이다. 사실 북한 간첩만큼 중국 공산당 간첩도 심각하다. 미국에서는 유학생까지 추방하는 상황이다. 한국에는 이미 중국과 미국과 호주, 일본 이상의 중국 공산당 조직이 공식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심각하다. 하루빨리 보수 정권이 들어와서 중국 세력화 방지를 해야 될 것이다. 당연히 국내 선거, 정치, 사회, 문화 등에서 깊숙하게 침투하여서 간첩 활동하는 조직 등을 시급하게 일망타진해야 될 것이다. 다행히 소신 있는 일부 정치인들과 대한민국의 능리 있는 변호사 교수들 모임이 끈질기게 부정선거를 파헤치며 법정투쟁을 벌리고 있고 실제적 부정선거 증거들이 무더기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만간 천지개벽의 번가는 평지분가와 일어날 것이다. 부정선거가 공식적으로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지기 시작하면 국내 정치 상황은 삽시간의 부정선거 사범 척결 전국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부정선거가 공식적으로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국내 정치 상황은 삽시간의 부정선거 사범 척결 전국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문제에 음모론을 신봉하며 설마설마 하던 진보 지지장점도 진영과 관계없이 부정선거 사범 척결에 앞장설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필자와 가까운 진보 정치인들도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 이후에 관계없이 단호하게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다. 8월 31일 날 큰돌 박대석 생각이다. 이런 주장을 하태경이 듣고 있습니까? 이준석이 듣고 있습니까? 정규재 듣고 있습니까? 조갑재 듣고 있습니까? 윤석열이 듣고 있습니까? 최재형이 듣고 있습니까? 다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락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문제입니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사건이나 사물의 실체를 똑바로 직시할 수 없으면 망하는 길 외에 달리 없습니다. 지도자가 그런 상황인식을 갖게 되면 그것은 국민 전체의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